YTN 사이언스와 함께 과학 대중화에 앞장설 대학생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명의 서포터즈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방송 제작 현장을 체험하고 과학 전문 채널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을 꿈꾸는 20명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YTN 사이언스 5기 대학생 서포터즈들입니다. 방송부터 과학, 예술까지 전공은 각각이지만 방송을 통해 과학을 알린다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장을 누비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실제 현장에서 뛰는 경험이라든가 취재를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무척 설레고 기대가 되고요. YTN 사이언스에서 서포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익혀서 이 YTN 사이언스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포터즈들은 단순히 방송 현장을 견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과 취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또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소셜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국내 유일의 과학 채널 YTN 사이언스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별로 아마 배치가 될 겁니다. 배치가 돼서 현장 경험을 하고 뭐 그렇게 할 텐데 같이 그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시고 또 뭐 소중한 경험해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사이언스와 함께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게 될 대학생 서포터즈. 앞으로 한 달 동안 방송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